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4월 2 0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서해 5도를 중심으로는 운저고도 1,000피트 미만의 매우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서해 중부 해상 및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및박무로 1에서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고, 바람은 서해 중부 해상 및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과 일부 서해안 지역의 5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되겠습니다. 시정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탁빙은만피트 이하 상공의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동해안 지역 및 동해상에 약하면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만피트 이하 고도에 구름이 없이 맑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 기상도 없습니다. 다만, 서해 중부 해상 및 강원 산지, 경북 북도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